안녕하시죠? 원신 오빠입니다. 연속해서 한 커플을 그렸고요. 파라솔 밑에서 한 커플을 그렸는데 그 파라솔 밑에 또한 친구가 옆에 있었어요. 그또한 친구가 옆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친구이죠. 이 친구도 역시 멋있게 생긴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파라솔 밑에서 커플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었었지요. 이 청년도 상당히 호남입니다. 옆에 친구 커플을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있었죠. 재밌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파라솔 밑에서라고는 제목을 지었는데 이 친구도 거기에 이제 한 커플과 커플의 친구입니다. 어떻게 설명이 좀 이상하네요.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커플 친구하고 지금 그리고 있는 이분하고 셋이 아주 친한가 봐요. 우선 부탁드릴 것은 지금 그려져 있는 이 동영상은 제 거가 아니죠. 지금 이 여기 스케치에 나오는 이분들 겁니다. 그래서 스케치 이 동영상을 잊지 마시고 캡처하셔서 간직하시고 오랫동안 옛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캡처도 되고 포각기가 허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 이제 스케치를 제가 한 것은 목적 자체도 여러분의 스케치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그려서 선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동영상을 캡처 포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갖고 계시면 아주 오래될수록 추억이 되죠.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포각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선물로 드릴 테니까 항상 포각이 하셔서 카톡이나 뭐 그런 데 간직하시면 좋겠죠. 자, 그럼 이분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와 친구예요. 친구고 이 친구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커플은 이분이죠. 그래서 동영상을 캡처하셔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다음 단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억이 되시기 바랍니다.